아침은 그저께 가져온 티볼리로 운행을 할 거예요. 한 이틀 정도만 내가 타고 집사람한테 주려고요. 일단은 키는 스마트 키라 가까이 가서 열리진 않지만 이걸 눌러야 열리고, 키를 소지한 사람이 가까이 가면 트렁크는 이렇게 자동으로 도어 해지가 안 돼도 열릴 수 있어요. 날 환영하는 소리. 실내는 티볼리 아머와 에어가 다른데, 아머는 투톤 컬러의 내장재가 적용이 되고 에어는 원톤으로 돼 있어요. 아마 차값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컵홀더는 이렇게 돼 있는데 물병이 잘 들어가요. 내가 어저께 소주병도 넣어봤는데 소주병도 들어가더라고요. 컵홀더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도어 포켓에도 컵홀더가 또 들어가요. 소소한 수납 공간들이 아주 마음에 들고요. 티볼리 에어는 시트가 수동이에요. 전동식 시트가 적용되지 않아요. 아머만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버튼식 스타트고요. 요거는 따로 장착을 해준 건데요. 내비게이션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시끄러봐. 차선 보조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건 옵션으로 넣었으니까. 이건 차선 보조 시스템의 버튼, 비상등, 핸들의 강도, 핸들 열선. 열선을 좀 켜야겠네요. 아직은 춥네요. 그래서 요거는 스티어링 모드가 스포츠 모드, 그리고 컴포트 모드, 노멀 모드. 저는 스포츠로 해야지 좀 타겠어요. 그리고 이 차를 타면서 제가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이, 비상등 스위치가 여기 하나 있는데 이쪽에 또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게 왜 비상등 스위치가 두 개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차선 변경을 하고 뒷사람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할 때 비상등을 켜주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비상등 버튼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비상등이에요. 다기능 스위치 옆에 달려있는 비상등 스위치는 비상등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세 번 깜빡거려요. 그래서 뒷차에게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용도 같아요. 한 번 누르면 세 번 깜빡거려요. 그래서 매너 좋은 사람 비상등 스위치를 누르면 끝. 티볼리의 전체적인 느낌은 쌍용에서 요번에 뭐 2년 전에 나오긴 했는데 티볼리를 계속 생산을 하면서 조금씩 어떤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세세한 것까지 차주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이 좀 돋보여요. 특히 선바이저에 이 거울과 실내등이 안 달려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실내등까지 장착해준 세밀함, 섬세함이 돋보여요. 이런 부분들, 거울이 있고 화장거울과 등까지. 물론 뭐 비싼 차들의 경우는 이런 게 당연한 거일 수 있겠지만, 사실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저런 거 하나도 되게 아끼는 분위기인데 아주 섬세하게 저런 걸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전반적인 차량의 느낌은 운전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껴보면, 며칠을 타봤는데요, 시내주행을 하는 차량으로서는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게 뭐 초반에 리스폰스가 너무 강해서 차를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시내주행을 하는 차라면 초반 리스폰스를 이렇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리스폰스가 한쪽으로 몰려있는 게 물론 안 좋을 수 있어요. 어떤 익스포네셜을 준다는 거는 초기 응답성과 중소기 응답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량의 성능이 좀 일정치 않은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 배기량이 낮고 차체가 큰 차량인 경우에는, 그리고 시내 주행을 많이 하는 차량들은 사실 실영역 구간, 이렇게 시내에서 실영역 구간에서는 저속이거든요. 저속이고 초기의 악셀링, 그러니까 뭐 1000rpm부터 2000rpm 미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영역대에 토크를 집중시킨 거는
뭐 괜찮은 세팅이라고 보여져요. 나쁘지 않아요. 잘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실제로 운전하면서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공조기의 조작 패널은 아주 직관적으로 온도에 관한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뜨거운 바람, 중간, 찬 바람 이렇게 되게 직관적으로 만들었죠. 처음에는 이게 뭐야, 온도가 왜 안 나와 그랬는데, 실상 제가 사용을 하면서 보면 이거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쓰는 온도의 영역은 공조기에 써있는 것처럼 뭐 5도 단위로 우리가 작동시키진 않거든요. 다이얼은 요거 송풍 너무 편하게 되어 있죠. 에어컨 버튼, 바람의 방향을 제어하는 버튼, 굉장히 이제 직관적으로 만들어 놨고 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요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실상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조작의 편의성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공조기의 온도 조절을 하는 걸 신경을 굳이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보통의 차들의 분위기랑은 좀 다르게 만들어 놨는데 똑똑한 시스템 같아요. 그리고 이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라고 해서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과 긴급 제동 장치 뭐 시스템 두 개가 합쳐진 게 스마트 드라이빙 시스템인데, 긴급 제동 장치는 제가 운전하면서 사용해 볼 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테스트해 보고 싶진 않아요, 위험하니까. 근데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은 60km 이상부터 작동이 되고, 두 손을 놓고서 운전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운전을 하면서 지금처럼 한 손으로 운전을 하는데 나를 보조하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너를 둘 때도 중간에서 계속 어시스트를 하죠. 저는 처음에는 좀 적응이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옵션이에요. 이 옵션 가격이 79만원짜리인데 값어치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방향 지시 등의 다기능 스위치 중에서 깜빡이를 보통 우리가 완전히 제끼면 깜빡이가 작동이 되는데, 한 칸만 살짝 제끼면 세 번 깜빡여주는 요런 기능이 있어요. 처음에 BMW에서 이 세 번 깜빡이는 기능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고속주행 시에는 사실은 세 번이나 다섯 번 정도밖에 깜빡이를 작동하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K7을 제가 운행하면서 보니까 거기에도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 차는 요 정도 등급의 차에서 굉장히 세세한 옵션을 넣어준 거예요. 아주 만족할 만한 옵션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쌍용해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신경 쓰지 않았나. 운전자에 대한 배려가 되게 많이 돋보이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상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엔진이 MPI네 GDI네 사실 의미가 없어요. 120마력이네 170마력이네 해봐야 사실은 그 정도 배기량의 차들은 운전자가 느낄 땐 비슷비슷해요. 거기에 세팅을, 리스폰스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전자가 힘이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고 뭐 힘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짱용의 이 엔진이 뭐 구형이네 뭐 MPI네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괜한 부품값만 상승시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뭐 GDI 엔진을 올린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서스펜션의 느낌도 뭐 단단하다는 느낌? 아니면 딱딱하다는 느낌? 딱딱하다라는 느낌이 더 맞을지 몰라요. 단단하다라는 느낌보다는 딱딱하다? 그런 느낌이 맞는 것 같아서 사실상 승차감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SUV들이 대부분이 승차감이 좋은 차가 별로 없어요. 얘도 어차피 작은 사이즈의 SUV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세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저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왜냐면 SUV가 하체가 너무 말랑하면 차고가 높기 때문에 코너를 돌 때 차가 휘청거리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단하게 만드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뒤에 수납 공간이 있어서 짐을 싣는 차들도 많아서 물론 무거운 짐을 싣진 않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단단하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핸들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